여깄다. 잡았다. 여기 있어. 잡았습니다. 잡았어. 잡았어. 이것이 바로 이 와, 여러분. 제가 제 해먹 자리는 어두워서 안 보이는데 와, 한 4시간 잤거든요. 너무 추워요. 일어나가지고 지금 옷 껴입을 수 있는 거 다 껴입었어요, 진짜. 저 깜짝 놀래서 아까 못 일어나가지고 와, 그리고 나서 라면 먹으려고요. 근데 반대로 저희가 일어나니까 지금 여기 형들 아까 그 세 분 계시잖아요. 다 주무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다음 플랜을 듣지 못해서 큰일 났는데 자야 돼, 말아야 돼. 깨워주시겠죠? 자, 이제 야간 탐사 저희끼리 시작합니다. 우리 형들이 다 주무시는 것 같아서 우리 사연 씨랑 잠깐 나왔어요. 정말 이쁘게 생긴 다트프록이 저희를 마중 나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와, 야간에 보는 정글은 또 다른 느낌이야. 진짜 이런데 위에 보면은 어떤 생물들이 있을지 궁금하고, 여기에 하울링 하는 그런 원숭이 종류가 있거든요. 엄청나게 사악한 소리를 막 내요. 그거를 나중에 한번 들려드릴 수 있으면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얘는 다른 종이다. 우와, 아, 케인토드네. 엄청 크다. 와, 여러분들, 얘가 저 얼마나 크냐면, 혹시 손 보여드릴게요. 이만합니다. 귀여워요. 그리고 얘네는 딱 사람들이 그냥 있어도 그냥 대놓고 나와 있고, 자기들만의 그 돌아다니는, 걸어다니는 영역이 있거든요. 거기에 밤에 보면 항상 나와 있어요. 낮에 사라졌다가 밤에 나왔다가. 여러분, 와, 그리고 독사를 찾았습니다. 와, 크다. 와, 여러분들, 여기 지금 독사가 있습니다. 와, 생각보다 크네. 얘 지금 먹이 기다리고 있나 보다. 여기 지금 이렇게 웅덩이가 있는데, 와, 가까이 가기 싫다. 왜냐면 달려들 수도 있거든요. 와, 자, 그리고 얘는 좀 특이하게 생겼거든요. 사이즈가 큽니다. 아, 나 못 만지겠어. 점프하는 게 너무 무서워, 순간적으로. 아유, 네, 넌 귀엽다. 아유, 얘는 그 다른 종류의 두꺼비 같아요. 아, 얘는 맞네. 그냥 귀여워. 하울링 몽키 소리. 여러분, 들으셨나요? 이 개구리 소리랑 좀 겹치긴 하는데, 뭔가 기분 나쁜, 뭐, 그렇게 들끓는 소리를 내요. 막, 하, 예, 네, 막, 하, 막 이런 소리. 이게 밤에 들으면 굉장히 공포 조성 분위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얘네들이. 야, 그리고 여기 와서 처음 보는 사막인데, 넓적배 사막이처럼 배가 이렇게 찍혀 올려져 있고요. 한 3령? 4령 되는, 3령 정도 되는 작은 사이즈 같아요. 아무래도 이 전문가분들이랑 함께 하다가 저희끼리 하니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아니면은 저희가 지금 새벽 4시 반, 지금 5시 됐죠? 개구리 소리가 갑자기 거의 안 들립니다. 아까 낮에는 엄청 많이 들렸는데 저희가 좀 타이밍을 잘못 맞춰 나온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복귀합시다, 그냥. 자, 잘 잤습니다. 한 2시간 더 잤나? 근데 뭘 잡아오셨네. 오, 아, 귀엽다. 무슨 개코지? 아, 얘가 계속 움직였던 거구나. 개코는 맞는데, 아, 부치료 개코 맞네. 이게 발이 굉장히 넓적해서 쭉쭉해만 하는데 잘 붙네. 얘는 꼬리도 재생된 애인가 봐요? 얘가 좀 부자연스럽네요. 네, 리젠테일 된 것 같아요. 네. 자, 저희가 지냈던 곳은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를 싹 하고 짐을 야무지게 챙겨서 다른 스팟으로 이동해서 더 관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다른 스팟으로 이동합니다. 또 익스프레스 탔어요. 와, 자, 여러분들, 지금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자, 이번 편은 바로 아쿠아리움 피쉬, 이 정글 속에서 잡는 거를 함께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있는 형들이
전문가이기도 하고 아무튼 가보려고 하는데 지금 3km를 걸어서 가야 된다고 합니다. 와, 여기로 들어간다고? 여긴 길 잘 모르겠다. 자, 여러분 지금 자, 어디에 물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물을 찾아서 계속 가고 있고, 가면은 이제 코리도라스라고 하는 그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는데 정말 많이들 기르고 계시고 전 세계적으로도 인기가 많은 어종입니다. 발색이 워낙 지역에 따라서 다양하고 변이가 많아서 수백 개의 발색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귀하다고 여겨지는 수리남 코리도라스 이곳에 있는 친구를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있으면서 느낀 점인데 정말 공기가 맛있어요. 그 맛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좀 맞는 게, 실제로 뭔가 이게 그냥 공기가 가벼운 게 아니라 뭔가 묵직합니다. 이게 습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뭔가 이게 냄새가 나요. 달라요, 냄새가. Bro, this is a termite house? Yeah. 오. 근데 이게 흰개미집인 경우도 있는데 가끔씩 벌집이거나 개미집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야, 엄청 큽니다. 이거 보세요. 엄청 단단하고. 네, 근데 제가 힘이 세서 바로 부러지네. 아, 진짜. 역시 강한 정부로. 자, 이제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약간 폭포 소리 같이 굉장히 큰 소리가 들리거든요. 이야, 이런 데서 브로멜리아들을 보니까 또 신기하네. 꽃 폈습니다, 꽃. 이런 데다가 다트플럭이 보통 산란을 하는데, 여기 물이 고여 있으면 이 안에다가 이 안에 고여 있는 물을 이용해서 번식을 합니다. 저기도 매달려 있네. 주변에 브로멜리아드가 생각보다 많네. 와, 드디어 여러분들, 아까 물소리 들렸다 했잖아요. 저 거짓말이 아니라 한 시간을 더 가가지고 지금 드디어 저쪽에 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경사가 있어서 줄 잡고 내려가야 되는데 엄청 미끄럽네요. 내려가 볼게요. 와, 저기 몰포나비 간다. 와우, 여기 왔어요. 와, 여기에서 그 코리도라스 피쉬가 산다고 하는 곳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이제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여기가 원래는 굉장히 물이 많은 곳이라고 합니다. 지금 건기였다가 이제 드디어 우기에 접어들면서 비가 조금씩 더 오면서 물이 이 정도 찬 거라고 하고요. 여기에 굉장히 많은 물고기들이 있을 텐데 이따가 잡는 거 보면서 다양한 생물들, 물고기들 소개시켜 드릴게요. Bro, what kind of species fish are living in here? There are killifish. Killifish? Killifish species. Oh. And some catfish. You have parasitic catfish and you have the armored catfish. We are trying. We're gonna try to see what we can find. No corydoras. No. No. It's too high for corydoras. Ah. Low river. Ah. 아, 여기 킬리피쉬 보러 온 거구나. 아, 저는 여태까지 여기 코리도라스 오는지 알고 왔는데, 아, 사연 씨가 여기 생태가 좀 아닌 것 같다고 했는데, 아, 여기 킬리피쉬 보러 온 거구나. 와, 여러분들, 제가 진짜 아마존에서 킬리피쉬 잡고 싶긴 했거든요. 근데 여기 형들이, 아, 투망으로 하시네. 투망이 아니라, 아, 던지는 게 아니라 이게 바닥 긁으면서, 아, 물고기만 뜨려고 녹대지를 이제 여기다 막대기 해서 저희는 하는데, 여기 형들은 그냥 바로 끌어가지고 이게, 아오, 이거 나름 좋다. 물결처럼 가라는 게 아니고 뜨는 거였네요. 물결처럼. 예. 참고로 여기 형들은 그 물고기 전문으로 수출하는 형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자연 속에서 엄청나게 많이 잡기도 하고 번식도 하고, 네, 그런다고 하면 연구도 하고, 박사님들이랑 다양하게 이제 생물에 이제 관심이 있는 형들이에요. 오, 리졸트? 아, 물고기예요? 피쉬? No, lizard. 아, 리졸트. 네. 오, 오, 뭐야? 뭐야? 아, 물도마뱀이네. 물 속에서만 사는 물도마뱀인데. 물도마뱀이네. 네, 속에 살진 않고 카이만처럼 물 위에 떠 있대요, 거의 대부분. 아, 네, 아마 저희 와가지고 이런 거 왔어요. 오, 뭐 잡았어요? 개구리? 비파. 비파? 아, 비파 아니다. 오, 이거 개구리 그건데? 얘는
원래 높은 산에만 살고 계속 이 사이즈래요. 이게 다 큰 거래요. 네, 얘 얼굴이 삼각형이잖아요. 아, 신기한 게 많이 나오네. 피파피파 같이 생기긴 했다. 그냥 이렇게 낙엽을 그냥 완전 쓸어버리시네요. 뭐가 나올지 몰라요. 과연 뭐가 나올까? 근데 낙엽이 진짜 많다, 여기. 여실히 필요 스켈리피쉬. 우와! 별의 빅사이즈. 우와! 킬리피쉬인데 보라 색깔이에요. 와, 진짜 나왔어. 와! 와, 근데 사이즈가 진짜 이렇게 큰 건 처음 봐요. 예스밀. 아, this man. 오, jumping. 오, sorry. 아, my god. 아, 진짜 여기서 트롤짓 하면 안 되는데. 아, 트롤짓 했네. 근데 점프가 생각 외로 너무 높았어. 이거 이렇지 않게 여기에서 저기 간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 아무튼 여기 새우도 나와요. 생이새우 같이 생긴 거. 에이씨, 킬리피쉬 사라졌어. 속상해. 근데 이 방법 또 생각보다 좋은 것 같아서 한국에서도 좀 써도 되겠다. 이렇게 낮은 곳에서는 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족대지들. 그렇죠. 여기 형님들한테 우리 전통 어로 방식인 그 돌치기. 돌치기 알려드리고 싶네요. 망치 해머 하나 있으면 이게 빵 치면 바로 나오는데. 그렇죠. 렛미 체크. 오, 슈림. 자, 이게 작은 뜰채로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킬리피쉬 약간 놓친 거 큰 거 많이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하죠. 이 작은 뜰채지만 그래도 쓸모가 있을 겁니다. 과연. 오, 와, 새우 굉장히 큰 새우. 새우는 많다 진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렵네. 와, 느낌 좋아요. 나올 것 같아. 오, 뭐 하나 있었는데. 오, 잡혔다. 드디어 잡혔네요. 얘가 그거잖아요. 그 메기. 너무 잘 도망가. 보이시죠? 이게 너무 잘. 굉장히 잘 파고 들어가요, 틈 사이로. 그러니까. 드디어 한 마리 잡았네. 근데 아까도 있었어요. 근데 너무 잘 도망가니까 얘도 그렇고 킬리피쉬도 그렇고 진짜 둔벙에서 어디로 옮기는 그런 힘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어제 들어보니까 이 친구들이 다 크면은 네. 머리 옆으로 돌기가 생기는데 이걸로 이제 찍고 클라이밍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특이하구만. 오, 잡혔다. 오, 오, 크다. 크다. 뜰채. 아, 여기. 오, 어디 갔어? 물로 튀었는데? 컸죠? 네. 제일 컸어요. 저희가 잡았던 것 중에. 와, 컸는데. 아, 아쉽다. 아니, 이게 킬피쉬가 이렇다니까요? 참 얼굴 보기 힘드네요, 큰 애들은. 여기 있다. 잡았다. 여기 있어. 잡았어. 나이스. 이것이 바로 킬리피쉬. 제가 잡은 킬리피쉬입니다. 아, 자연에서 킬리피쉬 잡는 게 진짜 목표였는데 우연치 않게 따라왔다가 코리도라 쓴 줄 알았지만 킬리피쉬를 직접 채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와, 약간 이렇게 보니까 약간 숭어 같아. 네, 숭어 얼굴 같죠, 진짜. 그리고 여기 옆에 보면 오렌지 옆라인 보면 그러니까 저렇게 쳤나? 그렇죠, 엄청 세죠 얘. 이런다니까. 깜짝 놀랐죠, 엄청 멀리 있죠. 야, 지느러미랑 약간 빨간색 스팟이랑 이거 다 자세히 보니까 엄청 이쁘다. 옆면에도 보면 살짝 보랏빛 돌면서 스팟이 막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방생해주면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봐야겠다.
잘가 고맙다 와줘서. 오 지금 이쪽으로 해서 움직였거든요. 그냥 쌩 하고 숨었네요. 그냥 바로 숨었어요. 자 아주 흥미롭습니다. 너무 좋아요. 아 근데 다시 돌아가는 게 너무 걱정입니다. 이게 오는 것만 해도 1시간 넘게 걸어왔는데 올라가는 길은 또 오르막길이거든요. 수리남 만만하게 볼 게 아닙니다. 근데 수리남이 생각보다 엄청 더운 나라는 아니에요. 낮에 30몇 도까지는 올라가긴 하지만 여기 산은 실제로 우리나라 봄처럼 굉장히 시원해서 밤에 잠자다가 추울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좋아요 구독해 눌러주세요. 여기 뒤에 보잘것 없는 이런 둔벙 속에서도 독특한 생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아마존의 킬리피쉬 보여드렸습니다. 아 다시 가야 돼. 여러분들 다음 편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와 진짜 있다. 우와. 오 잡았다. 와우. 오 예뻐요.